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되거나 해가지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에요. 네. 참 어제도 제가 홀트에 갔지만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만난 그 장애 친구들이 아직도 계세요? 거기 몇 명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다들 60이 넘으셨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이 왜 하나님? 왜 me?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요? 왜 이 아이들은 입양을 가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 한때 그 몇 년 전에 제가 잘 알던 친구 송경수라는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휠체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뇌성마비였나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해. 그 친구를 한번 대화를 하면서 참 경수야 참 미안하다. 나만 미국으로 가서 정말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왔는데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경수가 상당히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지금 나이는 그걸 보니까 이제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들어갔고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 혼자 이렇게 잘 돼서 고생 많았다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절대 아니래. 자기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몰랐을 거다. 아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네요. 자기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이제 건강해서 살다 보면 아마 그냥 세상적으로 이제 많이 살면서 하나님 몰랐을 거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한 고백이네요. 오히려 제가 저 타일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오래오래 전에 그 저 홀트에서 살 때 홀트 할아버지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낸 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홀트 할아버지가 저를 또 무척 사랑해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뭐 그분 입장에서는 7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때 제 다리에 그게 아직도 끼어 있었어. 제가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길가에 그 모습을 보고 딱 무릎을 꿇고 팔을 확 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갔죠. 할아버지가 꼭 안아주신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아버지 같이 안아주시고 그렇죠. 이제 다 뛰었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늘 홀트 그 복지타운에서 길을 깎고 터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숙사들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서 가져온 그 불도저가 있어요. 그 불도저를 가지고 매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포크레인 그런 건가 봐요. 불도저. 닦는 거 밀어가지고. 삽이 있고 땅을 파서 이렇게 뭐. 근데 하루는 제가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런데 안 보여요. 할아버지 계시는 집에도 안 계시고 어디 가셨나 이게 막 찾아보다가 저한테 생각이 올랐어요. 불도저의 트럭을 발자국 그거를 찾아 그걸 따라가 보자. 이제 가는 거야. 딱 따라서 갔는데 그 농장이 있었어요. 그때 홀트 거기 이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 뭐 땅콩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심고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랙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 가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밭에서 불도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딱 옆에 밭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저보고 이제 손으로 이제 빨리 오라고 같이 타자고 아이고, 가서 이제 할아버지 바로 옆에 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저를 또 팔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저를 껴안아 주시고 아주 저는
정말 해피했죠. 근데 이제 네. 트럭 불도저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가 아직도 어리니까 어떤 게 발생됐냐면 제가 졸기 시작했어요. 졸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장난기 하면 제 옆구리를 막 찌른 거예요. 네, 예, 네. 팔로. 네, 네. 내가 벌떡 일어났죠. 그 모습이 웃겼는지 할아버지가 엄청난 큰 소리로 웃는데 아주 너무나 큰 소리로 아주 제 웃었어요.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불도저 다시 홀트 복시타운 고아원을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그 불도저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일산 복시타운 뒷문으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불같이 쫓아왔나 봐요. 불도저 쪽으로 불같이 막. 할아버지 온다. 할아버지 오신다. 할아버지는 또 좋아가지고 애들을 보는 가운데 입구에서 이 불도저 삽을 내렸어요. 삽을 내는데 아이들이 다 탔어요. 네네. 그 한 10명 이상 아이들이 탔는데 아우 지금으로부터는 특히 그게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 벌 받을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신고하면.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쿱 해가지고 쫙 올리는데 아주 제일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렸어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비행기 탄 기분이었겠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할아버지 막 서로 뭐 장난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제 그 불도저를 그 높은 가운데서 네네. 다행히 애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다행이네. 근데 가서 이제 그 사무실 옆에 갖다 놓고 애들 이제 다 내려주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죠.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에버랜드보다 더 재밌었어요.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표정이 좀 다운돼 있고 막 이럴 것 같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재밌게 너무 이 홀트 해리 홀트 할아버지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정말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노는 것처럼 되게 신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루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주일날에는 또 어린이들이 또 완다 채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때 당시 말리 홀트 여사님이 해리 홀트 할아버지의 따님이죠. 엄청 젊으셨겠어요. 그때 뭐 23, 24밖에 안 됐는데 간호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포기한 상태에 와서 싱글로 우리 아이들을 다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